아니 저 정말 가야 돼요. 아, 한잔만 해요. 아니 안 되는데. 한잔만 딱 한잔만 하고 가자니까. 안 되는데. 자, 앉아. 아, 아유 힘들어 죽겠네 진짜. 아이 정말. 아유, 선생 혼자만 마시는 거야. 진 선생 한잔 따로 드려. 알았어. 아 참. 아 참. 좋잖아. 그래 처제. 근데 언니 어디 갔어? 왜? 자네 속옷에도 화장품 묻혀놓고 겁나서 그러나? 아니 장모님 그걸 어떻게? 아이고 형부 그거 미다리가 묻혀놓은 거래요. 뭐 미다리가? 예. 아유 그래 내가 묻힐 일이 없는데 어디서 묻었나 했어. 아유 미다리가 묻혀놓은 걸 가지고 그렇게 나를 닦아라고 그러나. 아유, 정말. 그래서 미선이가 미안하다고 박서방 좋아하는 계사로 수산시장에 갔는데 얘 올 때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? 그러게. 여보. 당신 말이야. 그저 화장품 그 미다리가 묻혀놓은 거라며. 당신 나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야? 여보 당신 나한테 미안하니까 괜히 조금 세게 나오는 거지 지금 그치? 좀 미안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. 에? 아 당신 지금 나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거 아닌 거야? 저기 그 화장품 미다리가 묻힌 거라며.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? 어디 갔다? 아 오늘 옛날 학원 강사 그 모임 있다고 얘기 했잖아. 또? 아, 또는 거기 갔다 왔지. 그것뿐이야? 그것뿐이야. 아 내가 어디 갔다 와. 아 왜 그래 여보. 여보. 아, 저 사람 요즘 왜 저러지, 저? 아, 나 진짜. 아, 여보! 아니, 아,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? 어? 말을 해야 알 거 아니야. 자기 나한테 할 말 없어? 할 말? 무슨 할 말? 됐어. 자기가 할 말 없으면 나도 할 말 없어. 나 참 저 사람 정말. 여보세요. 아이고, 아이 진 선생 어저께 잘 들어가셨습니까? 네. 아 근데 웬일이세요? 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한데요. 전 선생님 있잖아요. 어, 그 저 전유성 선생님이요? 네, 저기 그러니까요. 언제 같이 자리 좀 한번 마련해 주실 수 있으세요? 네. 아저씨 치밀을 때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여태껏 그냥 어휴. 왜요? 학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전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진작 얘기를 좀. 아 저기 그럴 게 아니라요 만나서 얘기해요. 저 2시 어제 그 레스토랑 어때요? 네. 아, 그럼 이따 봬요. 예. 네. 야, 이거 잘하면 양복 한 벌 얻어 입을 수 있겠는데.
긴장의 노처녀 노총은 연결시켜주는 건데 말이야. 가만 있어봐. 이거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. 저 여자한테 빨리 가서. 당신 어디 가? 어, 갈 때가 있어. 나 잠깐 나갔다 올게. 응? 전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전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전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앉아. 예. 저기 이력서입니다. 어, 그래. 나이는 27. 군대 갔다 왔어요? 아, 저기 제가 심장이 좀 약해서요. 어. 면제 받았습니다. 아. 원장님! 왜 그러세요? 심장이 약하대. 괜찮아요? 네. 괜찮습니다. 기침이 심하시네요. 아, 예, 제가 천식이 좀 심해서요. 아, 천식이. 아, 요 저기 몸이 아주 무척 나쁜 것 같은데? 아닙니다. 저기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. 아주 우리 병원 크지가 않아가지고 말이야. 그 외래 분만 수술방 이런 데 다 들어가야 되는데 괜찮겠어요? 아, 예, 할 수 있습니다. 됐어요. 그만 나가세요. 네. 저기, 그럼 꼭 좀 연락해 주십시오. 예. 아니 어떻게 오는 간호사마다 그런 모양이야 그래? 아유, 그러게 말이에요. 아유, 참. 근데 왜? 아 참, 저 면접 보러 한 사람 더 왔는데요. 어 그래 들어오라 그래. 네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어. 여기에요. 아이고 빨리 오셨네요. 제가 갑자기 전화드려서 좀 놀라셨죠? 아이 놀래긴요. 나도 두 사람이 잘 되기를요 은근히 바랬어요. 근데 전 선생님은요? 곧 올 겁니다. 아, 좀 떨리네요. 떨리긴요. 괜찮아요. 좀 편안하게 있어요. 네?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니. 아, 당신 지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? 어떻게 알아? 아니,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아, 이거 봐요. 인생 가정 있는 남자라는 거 몰라요. 야, 여보, 당신 내가 그게 아니야. 미쳤지 정말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이렇게 여태까지 산 내가 바보야. 아니, 여보, 그게 아니고. 내가 정말 이런 걸 보려고 그렇게 반대하는데 결혼한 줄 알아? 아이고, 여보, 그게. 아, 저 사모님. 진짜 봐요. 여보, 아니, 당신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야. 잘못하기 뭘 잘못 알아. 이렇게 현장을 들키고도 그렇게 시집을 했다. 사모님 좀 해주세요. 어? 전 선생님. 어. 빨리 안 들어와. 형도 왜 저러셔? 순전히 그냥 나 혼자 오해한 거더라고. 거봐 언니, 내가 형부 그럴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. 그러게 내가 왜 그랬니?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쓸데없는 오해하지 마. 박서방 형부도 모르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야. 정말 형부 화 좀 나셨겠다. 아,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도 대답도 안 하고. 아, 형부 그럴만하지 뭐. 나 같아도 내 남편이 나 안 믿고 의심하면 화나겠다 뭐. 왜 안 돼? 여보, 뭐 필요한 거 있어? 여보. 금방 저럴 거면서. 커피 마실라고 내가 타줄게 여보. 저기 자리 가 있어. 어? 내가 금방 타줄게. 자, 거기 앉아있어. 자기 설탕 하나에다가 프린 두 개지? 둘이 참 자기 과일 좋아하지. 집에 방울토마토 하고 바나나 하고 자기 포도 좋아하지. 내가 아까 저 포도 사다가 식감 했는데 우리 같이 자 포도 먹자.
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. 아, 미안해 여보. 당신 말이야, 믿음, 소망, 사랑 중에서 부부간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? 사랑. 하지만 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. 이 사람이 날 평생 동안 사랑할 거라는 믿음. 이 사람이 날 평생 동안 책임질 거라는 믿음. 이 사람이 나한테 언제든지 내 편일 거라는 믿음. 여보, 이제 나 믿지? 그럼. 난 어떤 상황이든 당신 믿어. 응? 알았어? 여보, 근데 특별한 사람끼리는 이렇게 손잡는 거 아니야. 그럼. 이렇게 잡는 거야. 대기실에 말이야. 예. 태교 음악 그 잘 선곡해가지고 자주 가르치도록 해. 예예. 예. 응. 여보님 마세요. 그래. 안녕하세요. 어서 와요. 어서 와. 이리 와. 자자. 인사하지. 우리 여기 김 선생. 네, 안녕하세요. 그리고 오 선생. 안녕하세요. 여기 표 간호사야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여기 김 간호사라고 아주 그 간호사 중에 고참이야. 모든 거 많이 하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전부 물어봐. 네. 그래. 반가워요. 잘 살해. 괜찮습니다, 원장님. 그래? 저기 저 원래 좀 우악스럽고 군인 성격이라 그런데 좀 이해해. 응? 자, 그럼 오늘 저 조회는 이거 끝나고 저 진료 시작. 구호 준비! 야! 야. 구호 시작! 선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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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아, 요즘 날씨 덥다, 여보. 그러게. 여보, 여기 좀 앉았다 가자. 아이고, 오래간만에 나와서 보는 게 좋네. 아, 좋다. 여보, 어?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. 아이스크림! 어? 아이스크림? 어. 좋았어, 그럼 내가 당신 내 사다 주는 게 기다려. 얼른 갔다 와! 알았어! 알았지? 얼른 뛰어 갔다 와! 저 혹시 정의여고? 어머, 이봉원? 맞지? 맨 긴장했어. 어머야, 정말 오랜만이다. 야, 이게 얼마만이니?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봤으니까 10년 됐지. 야, 너는 그대로다. 그대로긴 많이 늙었지. 근데 너 뭐하니? 무역회사 다녀. 결혼은 했어? 실패했어. 내가 너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거 알아? 아예 입 좋아하게. 야, 자, 너 연락해라. 어? 내가 어머. 나중에 또 점심 살게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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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그래. 야, 내 생각했었니? 아유, 얘는 그래, 또 보자. 꼭 연락해야 돼. 그래. 그래. 응. 그래, 갈게. 가자. 그래. 응, 가. 얼른 가, 그래. 누구야? 아니야, 아무도 아니야. 누구냐니까. 아니, 저 학교 때 친구. 아이스크림 샀죠? 친구는 무슨. 아니야. 저 뒷모습, 옛날에 당신 좋다고 쫓아다니던 그 이봉원이라는 친구, 맞지? 아니라니까. 아니, 이게 뭐가 아니야. 그거 명함 좀 봐봐. 아니야, 이거 아니야.